계속해서 흙은 마을을 위해서 힘써주고 계시는 우리 흙은 마을 통장님 김시경 통장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통장님 어서 오세요. 네, 어서 오세요. 이 섬에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 해산물이 좀 풍부하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런데 포도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고 계시더라고요. 네, 저희 마을에도 한 40여 가구가 포도를 네. 농사 짓고 계시거든요. 네.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타 이제 벼 그리고 밭작물. 아. 뭐 그래서 저희 마을에는 그 농업이 주였는데 요즘에는 또 바다. 아, 네. 바다에서 나오는 그 저 바지락 또 각종 낙지 네. 폐조류들을 많이 저기 하고 요즘에는 그 고기잡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. 채용. 네, 그렇군요. 그렇구나. 말 그대로 반농 반어촌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. 그렇죠? 네, 그렇죠. 그렇습니다. 네. 네. 뭐 아까 체험도 한다 그랬는데 우리 관광객들이 위한 프로그램이 특별히 또 있나요? 저희는 이제 네. 여기 체험 그 개펄 체험. 네. 그래서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그 청정 지역으로 또 알려져 있는 저희 그 개펄 체험에 네. 상당히 전에 비해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연간 한 3만여 명 정도가 찾아오시는데 올해는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뭐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특별히 뭐 힘든 점이라든가 어려운 점은 또 없었나요? 아, 어려운 점 물론 네. 뭐 있죠. 근데 네. 이제 아무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네. 저희가 그분들과 또 우리 그 젊은 사람들 소통하는데 중간에서 통장으로서 역할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야, 그런 가교 역할, 가교 역할까지 그렇죠. 하시느라고 정말 힘드실 네. 것 같아요. 그런데요, 저기 우리 통장님이 네. 굉장히 멋지지 않으세요? 젊고 멋지십니다. 네.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보통들 뭐 통장님이나 이장님 하시면 네. 네. 좀 연세도 좀 지긋하신 분들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. 오늘 와서 보니까 아주 그냥 영하시고 네. 네, 멋지시고 그렇습니다. 해산물도 많이 드시고 네. 또 포도도 또 많이 드셔서 그 비결이 아닌가 싶은데요. 네네. 아무래도 좀 젊은 분들이 마을 일을 봐야 된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 네. 제가 사실은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고 학교도 다 다녔지만 또 저기 활동은 도시에서 하다가 제가 네. 한 5년 전에 내려와가지고 또 이제 요즘 마을도 이제는 예전의 마을이 아니라 이제는 좀 뭔가 홍보와 또 이렇게 우리 마을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그 마케팅 네.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 쓰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요. 여기서 우리 흙은 마을을 홍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 한번 해 주시죠. 홍보. 네,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 마을은 어촌 체험 마을로서 연간 한 2만에서 3만 정도의 그 많이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. 또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저희는 메추리 섬과 쪽박 섬을 갖고 있는 아주 그 관광 명소로서 많은 분들의 그 호기심과 또 한번 오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서 있는 이 자리소도 다른 그 마을 회관에보다 얼등이 난 그런 또 경관 위치가 좋잖아요. 네. 그래서 저희 마을의 큰 자랑은 그 빼어난 자연 경관. 네. 이거로 뭐 가름할 수 있습니다. 네. 시청자 여러분들 들으셨죠? 흙은 마을에 오시면 정말 아름다운 비경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. 꼭 한번 놀러 오세요. 네. 네 앞으로도 우리 흙은 마을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고 발전해서 더 노력해 주시는 우리 통장님이 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또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네, 네 고맙습니다. 네.